안녕하세요. 컴스루전입니다. LG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. 원래는 한글하고 오피스 설치를 부탁을 하셨어요.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출장 갔을 때, 용량이 사용 환경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. 128기가인데요. 그래서, 더 높은 용량으로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, 바로 그 다음날 준비를 해서 또 출장을 또 갔어요. 후면 덮개 전체를 다 분리해야 되는 구조고요. 그리고 M사탄은 여기 있죠. SSD는 나사 두 개만 풀어주면 쉽게 분리를 할수 있는데 그 전에 배터리는 항상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.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실수로 나사나 아니면 쇠 같은 종류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죠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여기 나사 두 개만 풀어주면, 쉽게 메모리처럼 뺄 수가 있고요. 용산에서, 주문을 해놓고, 원래 어제 찾으러 가도 됐는데, 오늘 여유롭게, 가서 찾아왔고요. 바로, 반대 방향으로, 반대 순서로 이제 장착을 하면 간단히 끝나요. 다시 전원을 켜봤는데요.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? 그러면 작업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윈도우는 설치해야 되고요. 하드웨어를 교체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설치된 건 아니에요. 따로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뭐 교체하면 다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. 그건 아니에요. 설치 과정에서 바로 무선 랜 카드는 잡혀 있어서 설치가 돼서 이렇게 인터넷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모든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. 그리고 알수 없는 장치 하나 뜬 거는 또 따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.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. 요즘에는 128기가로는 좀 부족해요. 이제 웬만큼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240 이상, 258그 정도는 사용하셔야 돼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.